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이처럼 각 분야마다 뿌리 깊이 형성된 마피아들은 그렇게 간단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교육 마피아, 교피아들의 실태를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은 환경 친화적으로 지은 건물에 붙여주는 건데요. MB 정부 때 본격화돼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의무화됐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70%가 특정 인증기관에 몰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녹색 건축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그러나 학교 건물에 인증 명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학교 관계자도 인증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처음 듣거든요. 저는 아까 어제 알았고요. 이게 있다는 것도. 지난해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서울의 또 다른 학교. 취재진이 방문하자 담당자가 캐비넷 깊숙한 곳에서 인증 명판을 꺼냅니다. 자랑스러운데 붙여놓고 싶잖아요. 별로예요. 저는 건물 다 7학년 쪽에서 건물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받는 것도. 하나의 명판이나 밖에 안 돼요. 이들 학교의 녹색 건축 인증을 한 기관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 각각 1,200만 원. 1,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전국 학교 건물의 71%가 이 기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평균 1,500만 원 정도. 1998년 설립 이후 이 기관이 지금까지 걷어들인 수수료는 17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 학교들이 이곳에 인증 심사를 맡긴 것일까요? 인증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왜 그 인증 기관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뉴스타파 취재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를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주하고 될지게요. 그거를 받는 거를 조건으로 지들이 용역을 하든 또는 이제 준공을 하든 공사를 하든 그렇게 이제 지분을 갖고 하는 거죠. 특히 각 교육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건물 친환경 인증 심사의 90%를 이 인증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수수료는 모두 교육청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선정한 인증기관은 2012년까지 4곳, 작년부터는 11곳으로 늘어났지만 유독 이 업체가 학교 건물 인증 사업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반면 2002년 인증 사업을 시작한 LH나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두 군데 공공기관이 따낸 학교 인증 사업은 전체 학교 건물의 10%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 후발주자로 뛰어든 교육환경연구원이 전체 학교 건물의 70% 이상을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이곳이 전문 연구기관이어서 예산을 몰아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가 전문기관이에요. 학교 전문기관입니다. 정말 그 순수하게 학교 시설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 전문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글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연구원의 임원을 살펴보면 순수한 연구기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진의 40%가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 출신이 각각 상근이사로 재직 중이고 교육부 교육시설 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 서울시 교육청 시설과장 출신이 감사로 있습니다.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작년 8월까지 이곳의 등기이사였습니다. 이런 기관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수한 건가요? 특수하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사가 지금 도는데 감사의 초점이 그거거든요. 관피아. 그래서 뭐 공무원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신설위원을 하거나 뭐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환경연구원 측은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님들 구성이 학계와 공무원과 관계와 그다음에 저희 뭐 실무 계통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는 딱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분 외에는 전부 다 상임이사 외에는 나머진 다 비상임이사로서 여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상임이사로 되신 분도 5년 이상 여기 전역 퇴직하신 지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의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의 말은 다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 다 후배들일 거 아니에요. 네. 신원직 같은 경우는 소수예요. 직책 자체 소수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요. 사람들도 채용했는 목적이 뭐 이제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디 아이고 관공서를 아이고 많이라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도 뽑은 거고 아마 뭐 지금도 아이고, 마지막 들어가는 사람도 뭔가 또 서울시계 캔슬을 아이고 또 그 뭐 말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이고 자꾸 뽑는 게 특히 이곳은 매년 수십 명씩 교육부와 교육청 시설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외 연수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지난 8년간 300여 명의 공무원이 이곳 예산으로 이탈리아, 체코, 이집트 등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인증심사 발주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결국 막대한 교육청 예산이 이 기관을 통해서 교육시설 담당 공무원 외유 비용으로 허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관련 공무원들은 대가성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대상 업체한테 70%의 비용을 받아서 해외를 갔다는 거는 이게 약간 선심성이나 대가성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닌데. 해외 연수 모집은 교육부를 통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예, 연수는 매년 이제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전국 시도 기술직을 그 모집하는 거고요. 많은 교육을 시켜주는 거니까 어쨌든 부담 없이라고 그냥 연수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뭐 학교에다가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고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연수 혜택을 받은 시설 담당 공무원이 녹색 건축 인증 기간 선정 과정에서 실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법률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교육부 공무국의 여행 규정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산하기관에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대부분의 수익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발생시키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단체로부터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아서 이 연수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규정에도 어긋나고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관은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과 2013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에서 6천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내는 등 정부 발주 연구 용역도 많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교육환경연구원은 녹색 건축 인증 수수료로 14억 원, 연구 용역비로 10억 원 등 매년 25억 원가량의 수입을 대부분 정부 사업을 통해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비영리법인이라지만 이 연구원의 이사장 연봉은 2억, 원장은 3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이곳은 정부가 지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관 등에도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용역을 몰아준다면 수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교에서는 실제로 천만 원, 이천만 원의 예산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특히 항상 이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냉난방비조차도 없어서 그리고 학교 운영비가 지금 대폭 지금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운 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돈이 사실 학교도 모르게 교육청 위에서 이런 인증제 그 절차로 나갔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